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였던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 댓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풀려나왔습니다. 김전 기획관은 통상 비서관급이 맞는 대외전략 비서관 직급을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올려줬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전 기획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 선발과 관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한 청와대 채널을 김전 기획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사이버사 활동 관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VIP 강조 사항 등을 군에 전달한 막후 인물로 김전 기획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에 이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밝힐 핵심 인물로 김태호 전 기획관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김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전 기획관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지시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김전 기획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